여러분, 사랑스러운 종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또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보다 훨씬 이렇게 아이들이 더 성장을 했어요. 아, 진짜 종알이. 여러분, 종알이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참 매력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도 강한 것 같습니다. 여느 그 의아리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금계곱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노지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비도 안 온, 오히려 지금 비가 안 온 게 노지 아이들은 죽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 가게는 이렇게 이 문이 지금 북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향이 아니고 북향이에요. 북향인데도 지금 보시면은 이 매장도 이쪽에는 지금 제가 차각막을 안 했고 매장에서 떨어, 왜냐면 매장은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늘막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90% 차각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대전 날씨가 30도가 넘어갔습니다. 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각막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뻥 뚫린 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어제 이렇게 차강을 하기 위해서 이 모기장 그거 있잖아요. 요걸로 제가 어제는 덮고 갔습니다. 더 이상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요. 곳곳에 조금씩 화상을 입은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장에 있는 요 가까이에 있는 요 아이들은 그냥 열화 현상만 일어났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매장 그 하우스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야생화, 아유 우리, 아유 선빔, 문빔 이쁘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면 하우스 바로 밑에기 때문에 그늘망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이 중간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러잖아요. 약해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벌레나 아니면 뭐 무슨 이런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여러분 뭐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계속 설명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는 햇빛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지금 얘네들은 열화 현상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됩니다. 열화 현상이. 근데 아주 약한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개중에 또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여기는 햇빛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열화 현상이 온 겁니다. 여기 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열화 현상이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요런 아이들도 열화 현상이 온 거지만 요런 아이들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노지래도 차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차강을 했잖아요. 저희 90% 짜리예요. 그죠? 지금 여기도 지금 차각막, 여기도 지금 모기장으로 제가 어제는 안 하고 가고, 엊그제는 안 하고, 어제는 하고 갔습니다. 왜냐면은 30도가 넘어가니까 위험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창들도 지금 열화 현상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노지에 있는 아이들 화엽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열화 현상이고 이 정도의 아이들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차각마 바로 옆에 경계선인데도 이렇게 지금 열화 현상과 또 이렇게 화상을 약간 입었잖아요. 이런 걸 다 회복이 돼요.
여기 누브라도 지금 오므라들었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햇빛을 강하게 쬐면, 너무 강한 햇빛을 쬐게 되면요, 애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 열화현상에 온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차각막을 했는데도요, 그 경계선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열화현상이 왔습니다. 햇빛이요 여러분, 직광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서 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약해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뭐 무릎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보다도 죽을 수 있는, 그냥 죽어요. 직광은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지에서도 제가 어저께 햇빛이 너무 강하게 쐈기 때문에, 엊그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렇게 차광을 하고 갔지요. 이거는 잘하는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90% 노지인데 차광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한 모습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물이 좀 빠지면 어때요? 살아야죠. 우리 애들을 살려야죠. 응, 읽어보세요. 너무 싱싱하고 좋지요. 특히 이런 애들은 농장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있잖아요, 직광에다 하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어요. 아, 여러분, 햇빛이 그 직광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제 실생들인데요, 지금 여기 90% 차광을 노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얘네들은 평화롭게, 요런 아이들은 이제 뭐냐면 무릎병이나 이런 걸로 죽은 거예요. 개중에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100%가 어딨어요? 죽는 애는 죽지요. 하지만 덜 죽고 잘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은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근데 뭐 좀 있으면, 또 비 맞으면 살아나요. 이거 보면은 뭘로 커팅 군생들입니다. 예쁘지요? 제가 작년 가을인가 쯤에서 이렇게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커팅을. 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뭘로 하고. 아, 지금 여기 노지에 있는 창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90%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예요. 물들이는 거는 뭐 그 온도가 30도 그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 예쁘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뭐냐, 죽느냐 사느냐, 우리 달기를 살게끔 키울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이게 죽게끔 키우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너무 이쁘죠.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메뚜기의 습격이었습니다. 가을에 막 메뚜기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장점을 건드리죠. 근데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나와요. 이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이렇게 지금 창들은 평화롭게 노지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갖고 그냥 저기 하엽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창들도요, 이게 지금 이쪽은 괜찮잖아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열화 현상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죽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됐다게 심각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기온이 내려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오팔리나 철아, 그죠? 아이들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있고요. 아, 지금 얘네들은 지금 90% 차단해서 한 데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아주 기쁘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사랑스럽네요.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노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진딧물 같은 거는 출혈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 걱정을 하셔도 됩니다. 좀 비가 오면 그쯤에서 탄저병 약을 쳐주시고요. 살균제죠. 지금은 여러분 햇빛과의 전쟁입니다. 30도가 넘어가시면 노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베란다에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거운 그 햇빛이 너무 들어오는 곳에다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면은 여러분 화상으로도 죽고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